굿모닝뷰 전날 나왔던 주요 기업 뉴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이 업계 최초로 하이니켈 파우치형 배터리의 모듈 단계를 생략한 CTP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CTP 기술은 셀과 모듈 그리고 팩 단위로 이뤄진 배터리에서 이 모듈의 영역을 생략하는 기술인 건데요. CTP 공정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모듈이 차지해온 공간만큼 더 많은 배터리를 장착할 수가 있고요.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니켈 비중이 60% 이상인 이 하이니켈 파우치형 배터리에 이 CTP 공정을 업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적용한다는 계획인 건데요.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CTP 공정을 적용하면 무게를 더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전비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도 있습니다.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. 이 삼성 SDS가 삼성 네트워크스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부과됐던 이 1,400억 원대 세금이 부당하다면서 이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이기게 됐습니다. 이 삼성 SDS는 지난 2010년 삼성 네트워크스의 합병을 진행하면서 영업권 약 4천억 원이 고객 관계와 기술 등 무형 자산의 가치가 포함된 이 세법상 영업권이 아니라고 보고 이 과세 당국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었는데요. 그러나 이 세무 당국은 삼성 SDS가 신고하지 않은 4천억 원을 합병에 따른 차익으로 보고 이 삼성 SDS에 1,400억 원대 가량의 법인세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. 이에 삼성 SDS는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내게 됐는데요. 이번 2심은 삼성 SDS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법인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. 이 관련한 뉴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현대제철이 노동조합 파업을 예고하면서 국내 철강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. 이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태풍 피해로 복구 작업 중인 상황에서 이 현대제철까지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경우 철강 공급 감소가 자동차와 선박, 가정 등 이렇게 생산 차질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. 이들은 오는 22일에 16차 교섭에 사측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. 이 문제는 현대제철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경우 국내 철강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. 이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태풍 피해 복구 작업은 연말이나 돼야 정상 가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. 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고와 해외 제품 등이 있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가격 면에서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이 철강 수급 문제도 오늘 시장에서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다음 뉴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상반기에만 14조 원대 적자를 기록한 이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들이 지난 5년간 약 2조 5천억 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한전과 자회사 11개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받은 성과급인 건데요. 이 가장 많은 성과급을 받은 곳은 한전으로 8,625억 원이었고요. 그 뒤를 이어서 한국수자력원자력, 그리고 한국전력기술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 이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저유가 특수를 누리던 2020년에는 5,555억 원으로 정점을 찍기도 했는데요. 이 박수영 의원은 5년간 적자가 급증한 이 한전과 자회사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거라면서 방만한 경영을 하고도 국민 혈세를 쓴 공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 이 관련 뉴스도 여러분들 시장에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.